때가 왔어요. 아 근데 다마린 너무 심하게 안 닮았다. 너무 심하잖아. 아 다운로드 하고 있네요. 이번에 할 게임은 열혈강호 M이라는 게임입니다. 열혈강호는 제가 예전에 만화방에서 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13년 전쯤에 만화책으로 봤는데요. 그때도 인기가 엄청났죠. 요즘 분들이 보시기에는 워낙 옛날 만화다 보니까 거부감이 드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천재인 주인공이 아무튼 수십 년에서 배우는 무공을 순식간에 배워서 주변 사람들을 막 놀래키는 그런 만화입니다. 게임으로도 나와서 온라인 게임으로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아직까지 서비스 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있는 걸로 알아요. 열혈강호 온라인 이렇게 오늘날에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되네요. 되게 그림 멋있네요. 들어가 보죠. 아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고르네요. 아 다마린. 아 야 미묘하게 렉 있는 거 좀 불편. 다마린처럼 안 생겼는데? 미고. 아 이 미고 같은 캐릭터는 되게 후반부에 나온 거. 어 뭐 왜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 메유진. 어 닮은 캐릭터가 없는데 노호. 노호는 닮았겠지? 아 노호는 얼굴을 적절하게 잘 가리고 있네요. 안 닮았을 것 같은데 잘 가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때가 왔어요. 장을 사용하는 원거리 캐릭터. 마법사 같네요 뭔가. 제가 알기로 힐 같은 거 쓰는 걸로 압니다. 할머니, 이걸로 해서 이제 그때가 왔어요. 아 근데 다마린 너무 심하게 안 닮았다. 너무 심하잖아. 다마린이 아니잖아. 아니 옷 색깔부터 너무 심하잖아. 검을 사용하는 근접 캐릭터. 메유즈는 활캐죠. 궁수. 활을 사용하는 원거리 캐릭터. 안대 같은 거 씌워주지. 얼굴도 안 닮았는데. 아 저는 주인공으로 하겠습니다. 돌을 쓰는 캐릭터. 그럼 돌랑 검이랑 따로 무기가 분류가 돼 있나 보죠? 캐릭터 생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련님. 휙. 어유 깜짝이야. 전마 신구님께서 찾으십니다. 언제부터 내 뒤에 있었던 거야? 그나저나 그들끈이가 날 찾아? 어유 방금 내려온 사람 왜 찾고 달리 안 간다고 전해? 천마 신구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기회를 잡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 싸운다. 오 뭐야. 아 이렇게 싸우는군요. 액션 게임이었네. 열혈강호는 2020년에도 게임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만화는 재밌는데 게임이 항상 이러네. 어, 오 애니메이션 있습니다. 와 아니네요. 아 깜짝 놀랐네.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네. 오 진짜 만화 대사처럼 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이제 다마린이 자기 할아버지를 찾고 있고요. 이 한비강은 이 할아버지의 소재를 알고 있어서 알려주기로 하는 거죠. 로비로 가기. 와 근데 메유진이나 이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제가 열혈강호가 굉장히 긴데 거기까지 다 내용이 구현이 돼 있나봐요. 어 자동전투다. 이걸 원했어. 자동초식 너무 좋아. 자동초식 원래 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잘 싸운다고. 나보다 잘 싸울 거예요. 오오오 개 못 싸워. 오 스토리도 자동으로 봅니다. 내가 안 눌렀는데. 레전드. 어 자동으로 트리플 S 받아줬습니다. 다음 거 하러 가죠. 어 나타났다 뭔가. 저 여자는 뭐야? 어 지연운. 어 지연운이라고. 어, 저도 기억나네요. 되게 예쁘게 만들었네요. 와 이렇게 그림 나오는 거 되게 잘 만들었다.
아, 지어놓은 통통한 약재한테 겁나 맞고 있죠? 근데 이름이 왜 통통한 약재일까요? 아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숨도 못 쉬고 맞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잘 싸웁니다. 막타까지 필살기로. 와우. 뭔가 잔뜩 받았습니다. 어, 14자질 동료 선택 상자. 아, 이렇게 동료 선택할 수 있네. 야, 동료 너무 센 거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 소양은 제쳐두고 초운현이랑 마검랑. 어, 유원창 각성도 있네. 아, 여기서는 자담이 제일 세겠네요. 아닌가, 초운현이 셀라나? 와, 유원찬 각성 전도 이제 스토리 진행하면 만나야 되는데 각성 후를 동료로 준다고? 아, 마검랑을 가져가는 게 날라나? 아, 10레벨이 돼야 동료를 쓸 수 있구나. 이제 소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소탕으로 그럼 레벨업 하면 되나? 잠깐만요. 아, 소탕이 생겨서 소탕으로 레벨업 시키겠습니다. 와, 10레벨. 아, 너무 좋아. 아, 동료를 영입해보세요. 비밀 상자를 눌러보시겠어요? 동료를 뽑아보세요. 아, 이렇게 뽑아지네요. 어? 지어 누나냐? 별 하나. 너무해. 아, 모든 동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네요. 오, 좋아요. 마검랑 팔 하나 없어. 획득. 되돌리기엔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어, 근데 동료들 어딨죠? 아, 동료를 누르면은 나와서 스킬 써주고 가네요. 마검랑은 어디 계시죠? 마검랑 어, 등록해야 되나? 내가 안 했나? 야, 근데 이런 단역들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진짜 잠깐 나오고 안 나오는 단역들인데. 오, 마검랑 드니까 전투력 확 올랐다. 한번 비밀 상자나 뽑아볼까요? 야. 야, 늑대도 있어? 어? 잡몹이다. 마융. 송무문의 부하. 진짜 필요 없어. 유세야. 어? 거망의 수제자. 어, 또 나왔다. 신건민, 송무문. 송무문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저는 원래 이렇게 수집형 게임을 하면 도감 보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아, 마침 도감이 있으니까 정말 잘 됐네요. 와, 지효는 신건민보다 약해? 마융이랑? 엄청 약하구나. 겁나 약하네. 이 정도였구나. 와, 근데 어떻게 마검랑 두 개에서 세 개밖에 안 되네요? 오, 황건우도 세 개밖에 안 돼? 아, 이게 강함의 등급이 아닌가 보군요. 아, 먹은 다음에 등급을 올려서 능력을 해방하는 형식인가 봅니다. 백리사우도 있네. 청랑, 불곰. 동물도 다섯 마리나 있습니다. 어, 6대 신용이 있나? 어, 6대 신용 한 명밖에 없네? 어, 의외네요. 진짜. 어, 6대 신용 왜 한 명밖에 없어? 천마 신공. 아. 어? 그 사형들도 없네? 두 명. 세회사천왕 둘만 있습니다.
저는 천마신군이랑 겁마가 없어서 강한 캐릭터는 아직 안 나온 줄 알았는데 6대 신룡도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스토리상 초반 부분만 많이 구현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유선제 독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표건, 동우, 진경까지 있기 때문에 초반 부분에 많이 캐릭터가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열흘강호 M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스토리 진행하면서 캐릭터 그림들이 나오는데 스토리 몰입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림들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요. 게임 내부에는 전투는 되게 재미가 없네요. 아,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 안 닮아서. 근데 반면 동료들은 되게 닮았어요. 묘하게 닮지 않았나요? 되게 닮았습니다. 와, 흑풍애 엄청 많습니다. 흑풍애가 되게 잘 구현돼 있다. 근데 다마리는 왜? 흑풍애 너무 잘 만들었어. 뭐야? 어찌됐건 이렇게 열흘강호 M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전 재밌게 즐겼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러면 뿅!